함께하는 시간 온택트 뮤지컬 토크 콘서트 MC 최슬기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처방위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뉴 프라텔로의 배우님들을 모셔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배우님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방구석에서 편안하게 영상을 보고 계시는 팬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뉴 프라텔로에서 치치 역할을 맡은 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미오 프라텔로에서 스티비 역할을 맡은 최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미오 프라텔로에서 써니보이 역할을 맡고 있는 김미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배우분들이 자기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알찬 구성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배우님들 그러면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은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예. 매월.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네. 공연을 할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영화 막 전시 이런 할인도 된다고 들었는데. 아, 그리고 맞다. 네. 리메프에서 네. 미오 프라텔로를 이렇게 딱 검색하시면은 할인도 해주시는. 오, 예. 맞아. 할인도 하는.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 배우님들이 정말 뭐 할인 혜택은 뭐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네. 또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 뮤지컬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아, 미오 프라텔로는 뉴욕에서 네. 일어나는 이 마피아들 얘긴데 네. 거기에 뭐 친구들 간의 우정, 질투, 이별 그리고 이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그린 대서사극입니다. 아, 대서사극. 설명 너무 좋네요. 그래? 오, 아, 대서사극. 네. 자, 그러면은 그 배역을 어떻게 맡고 계신지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치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치치는 이탈리안 저기 제1대 갓파더 루치아노 보치체티의 아들 역할인데 친아들 역할인데 그 아들이 양재로 들어온 써니보이에 대해서 이제 사랑도 갈구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갈구하고. 너무나 이제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 그러면은 또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 네. 아, 그럼 그 중에서 네. 이제 주인공은? 네,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제가 가장 메인으로 하는 캐릭터는 스티비라는 캐릭터인데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목숨을 바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럼 어떤 역을 맡고 계신지 좀 아주 간결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 저는 네, 미오 프라텔로에서 써니보이 역할을 맡고 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써니보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루치아노 보체티의 아들이자 마피아의 조직의 일원이지만 네.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에 이제 떠나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차리고 플로렌스를 막 사랑하게 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신문에서 치치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네. 한 걸음에 그 삶을 포기하고 달려가는 그런 좋아 좋아 그러한 굉장한 역할입니다. 아, 배역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스토리를 들은 것 같은 이 기분.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멋진 배역을 또 맡고 계시니까 그와 관련된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영상에서 또 빛나는 첫 곡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뮤지컬 미오 프라텔로의 가장 첫 번째 노래인 미아 네. 파밀리아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네. 미아 파밀리아라는 노래는 산타루치아 도박장에서 이 스티비라는 캐릭터가 책을 집필하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책을 집필하는 내용. 네, 네.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의 이름 써니보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양아들 햇빛 밝은 거리에서 구걸하던 어린아이
그의 이름 치치 자랑스런 아버지의 친아들 그렇지만 아버지는 써니보이 사랑했지 운명인가 시실리아 킹 운명인가 온 세상이 내 발 아래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겠다 미아 파밀리아 미아 파밀리아 내 이름은 치치 이탈리안 패밀리의 가파도 아버지가 반대하던 마약 사업 시작한다 Hello, 시어로 치치 보체티 패밀리의 이대보스 약속했던 최고상 돈가방 머니 운명인가 시실리아 킹 운명인가 온 세상이 내 발 아래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겠다 미아 파밀리아 미아 파밀리아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겠다 미아 파밀리아 미아 파밀리아 Ciao, arrivederci. 아니 제가 원래 그 이제 공연을 봤을 때보다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웅장하고 좋은 것 같아요. 모니터가 좋아가지고. 역시 역시 이렇게 또 가까이서 보니까 남다른 것 같은데 또 페어가 너무 호흡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노래가 나온 것 같은데 페어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아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이제 형님들 페어 그다음에 저희가 중간이거든요. 네. 나이가 그리고 이제 밑에 페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연출님께서 형님들 페어는 이제 할아버지 페어로 가자. 할아버지 페어. 네, 그리고 저희 중간 페어는 삼촌 페어로 가고. 삼촌 페어. 우리 귀여운 애기들은 이제 애기 페어로. 아. 동생들은 또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삼촌이 사실 가장 짱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삼촌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 세 배우님들의 첫인상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서로? 우선은 여기 호승 배우랑은 저희 거의 1년 넘게 같이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눈만 봐도 딱 마음으로 딱 같이 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이. 아, 그럼요. 그럼요. 좋습니다. 다미는 한 2주 정도 늦게 왔어요. 네. 늦게 왔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고 그 이미지 딱 봐도 착하게 생겨서 근데 아니 하여튼 바보예요. 어떤 모습에서? 느낌이 저랑 비슷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예 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게 이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늦게 왔는데 예.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촬영 시작하기 전에 살짝 아 이거 얘기할까 말까 입이 근질거렸는데 안경을 오늘 쓴 이유가 있지 않아요? 아니 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썼는데 무슨 모습? 뭐 약간 똑부러진 모습이다. 뭐라고? 지적인 모습이 저한테 많이 없어서 했는데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왔잖아. 아 그러면 오늘 안경까지 썼으니까 지적인 모습 한번 연출하셔야죠. 네, 한번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 질문에 좀 굉장히 약간 이렇게 좀 시크한 느낌으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호 프라텔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니까 또 지적인 모습까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많은 힌트를 드리는 키워드 토크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첫 번째 키워드 형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미호 프라텔로의 뜻은? 나의 형제요? 지적이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아니야. 약간 어색했다. 아, 물음표 던져서 그런가? 물음표였던 것 같아요. 형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형제. 그러면은 세 분의 실제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아. 또 한번 먼저 해줘요. 제일 큰 형이고요. 네. 아니, 너는 아무야. 너 김이담의 형제가. 아, 네, 형제, 형제. 아, 너무 지적인 거 아니었어? 내가 얼굴 빨개질라 그래. 저는 1남 3녀 중 막내입니다. 위에 누나가 세 분 있으신 거예요? 예. 첫째 누나가 이제 저랑 13살 차이 나고, 그다음 11살, 8살 그 밑에 저 이렇게 나이 차가 꽤 많이 나요. 귀염둥이 막내로 잘하셨겠어요.
지적인 막내라. 알겠습니다. 아, 오늘 컨셉은 지적인 걸로. 네. 그러면 우리 호승님께서는 어떻게 네. 되시나요?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아. 네. 외동아들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네. 많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이제 친동생이 있어요. 아, 친동생 네. 닮았나요? 조금 닮았어요. 조금 여동생. 예, 여동생. 네. 여동생이라 근데 공연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거의 한 15번 봤나 지금? 아, 15번? 네. 그러면은 우리 오빠의 약간 그런 디테일한 모습을 많이 알고 있겠네요. 성격이. 너무 잘 알고요. 너 못했다, 아 오빠 못했다 그러면 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네. 거의 맞아. 모니터, 맞아. 예, 연출님 같은 티켓팅 열심히 참여하는 예. 티켓팅도 열심히 하고 네. 또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거는 친형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3인극입니다. 제가 뮤지컬을 봤을 때 사실 등장인물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인물인가?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분이서 나오고 아 그래서 이렇게 다채롭게 진짜 막 조화롭게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 분이서 멀티로 역할을 또 소화를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두 분이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별로 없고 지적인 우리 이제 이담님? 아 저부터 할까요? 네. 질문이 야, 너 자식아. 그러니까 집중 안 할 거야? 야, MC 스퀘어 띠띠띠띠 까는 게 죄송합니다. 아, 들었는데 구성이 구성을 설명해 달라고. 이제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쉽게 해 볼게요. 다채로운 역할을 맡으셨는데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무대 뒤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소스가 좀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어. 내가 먼저 할까? 우리 엄청 많지. 생각하고 있어. 지적이게. 지적이게. 네.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맡았는데, 뭐, 스티비, 루치아노, 감비노, 라코, 파울로, 브랑자. 그리고 와, 맞다, 이제 브랑자 했다. 스티비의 어린 스테파노까지 이렇게 역할을 맡았는데, 네. 사실 뒤에 이 무대 앞에 말고 무대 뒤에서가 굉장히 바빠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스태프분들이 너무나 다 도와주셔서, 한 두세 분이 붙으셔가지고. 네. 바지 양쪽 다 올려주시고 오, 그때 저는 이거 넥타이 떼고 그때 저는 갈아입고 그런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무대 뒤에가 진짜 바빠서 한 번 정도는 무대 뒤 영상을 좀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그럼 그냥, 메이킹 영상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진짜 또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진짜 무대 뒤는 진짜 좁아요. 난장판이거든요. 네. 아, 그치? 나가자마자 이게 막 하고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나마 에피소드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무대 뒤에서 굉장히 바빠요. 네. 그래서 일단 스태프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너무 감사하지. 아,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헷갈릴 때도 있지만 저희의 헷갈림은 이제 스태프분들이 아니라고 이제 말해주시기도 아, 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 맞아요. 의상이 맞는지 지금은 이제 적응이 많이 됐지만 처음에는 리허설 할 때인가? 그쵸 이제 리허설 할 때 그때는 너무 헷갈려서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옷만 가르는 게 아니라 형 같은 경우는 넥타이 하나까지 이렇게 넥타이 안경 네. 그런 작은 것까지 있군요. 맞아요 근데 또 가발을 쓰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발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가발 그게 어떻게 하신 거죠? 가발을요? 네 뒤에 또 이제 분장 선생님 계세요 아, 가발 썼다가 퇴장하자마자 이렇게 벗고 바로 머리 이렇게 띄우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요. 아, 말씀드려요? 네, 말씀드려요. 정말 좋은 또 감사의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네. 또 맡고 계신 캐릭터들이 또 각자 굉장히 다양하시니까 어떤 역할이 본인의 성격과 가장 맞는지 좀 궁금해요. 다. 성격 다 있긴 있는데 치치를 배역함으로써 제 성격으로 가니까 네. 지금은 치치 하는 것 똑같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네.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이 캐릭터에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평소 일상생활에서까지도 이렇게 좀 연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우선은 작품 시점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네. 씬마다 다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되게 처음에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 씬을 하기 위해서 그 서브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서브 없이 시작을 연습을 하니까 근데 연습을 하고 런을 돌고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그 서브를 갖고 가니까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다
얘도 갑자기 어른 됐다가 아이 스티비 됐다가 또 루치아노 됐다가 써니보이 됐다가 플로렌스. 오히려 이제 다미 같은 경우는 플로렌스랑 써니보이 두 개를 같이 연기를 하니까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 확실히 그 시점이 바뀌는 텀이 굉장히 빨라서 네. 그 타이밍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진중한 얘기로 빠졌는데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피쉬입니다. 자, 좀 짐작이 가시나요? 피쉬? 네, 극 중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He sleeps with the fishes? 네. 이 노래 가사에서 왜 이 fish가 자주 쓰이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한번 얘기 한번 해요. 어, 형 가사잖아요. 아, 나 가사인데 그래도 지점이. 그렇죠, 얘기 되네. 그럼, 그럼. 그럼요. 그 마피아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물고기를 보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 생선을 딱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딱 보낸대요. 아, 그러면은 약간 그 시대적 배경과 조금 그런 상황이 맞는 단어인 거네요. 어, 따지면은 마피아들의 세계의 그런 법칙. 그렇지, 네. 그런 거. 상징적인? 예. 상징적인. 그 병원에서 노래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전쟁이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출산할 때는 이제 전쟁을 멈추고, 그 다음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그때부터 다시 전쟁인 거, 이런 것도. 아, 예. 그런 좀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예. 그러면 사실 저는 그 뮤지컬을 봤을 때, 예. 그 이제 피자 가게에서 막 춤추고 막 서로 막, 막 염탐하고 이런 장면이 좀 유쾌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키워드가 바로 피자입니다. 피자. 네, 피자. 그래서 사실 이 피자에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좀 심플하게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피자 그냥 기본? 기본 피자? 네. 치즈 피자? 아니, 콤비네이션 맛. 콤비네이션? 어. 왜냐면 어렸을 때 그걸 제일 먼저 먹었던 것 같아요. 피자 유명할 때. 피자헛 얘기해도 돼요? 아, 안 되겠죠 뭐. 네. 피자예요. 피자. 피자를 제일 좋아한다는 피자. 말. 네. 자, 그럼 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어, 페퍼로니 피자 좋아요. 페퍼로니 피자랑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좋아합니다. 아, 지금 이거 이탈리아 음식 말하는 거죠? 맞아요. 네. 이탈리아 음식 네. 중에. 뭐, 라자냐라든지. 어? 라자냐? 맛있지 않냐? 너 자냐?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아니, 오케이. 나 자냐? 미안해. 아, 케미가 너무 좋으세요. 어, 땀나. 어, 섭섭해 하시겠다, 우리 막내님. 아, 저요? 네, 어떤 이탈리아 음식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도 먹었는데요. 파인애플 들어간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합니다. 오, 근데 이게 그 하와이안 피자가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피자인 걸로 알고, 물론 전 좋아하는데 그치, 그쵸. 약간 오이 같은 존재로 약간 뭐 민트 초코파, 뭐 그쵸. 파인애플의 그 피자는 어울리지 않는다 막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세요? 네, 저 얼마 전까지는 뭐 치즈 피자나 네. 형이 좋아했던 페퍼로니 피자 좋아했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상큼한 맛이 전 가끔씩 느껴도 좋더라고요. 그 약간 월남쌈에 파인애플 하나 딱 들어가서 먹는 그런 느낌처럼 상큼한 느낌. 되게 피자가 잘 어울리죠, 사실. 잘 어울렸어요. 네. 그럼 우리 파인애플 피자에 대해서 아 이제 난 이거 내 취향 아닌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득의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테이크 설득의 시간 스타트! 하와이안 피자는요? 어... 그 파인애플이 아니야. 가끔 이제 느껴지는 단맛 때문에 그게 지적이다. 남인의 지적이다. 그게 그냥 지적. 피자보다도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 피자의 느끼함을 파인애플이 딱 잡아준다. 맞아요. 상큼하다, 상큼. 그 말을 하고 싶었다, 그렇지. 어, 너무 잘했다. 네. 지적이었어. 네. 지금 진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이 하와이안 피자 주문하셨을 거예요. 네. 어, 많이 드세요. 하와이안 피자 네. 맛있습니다. 민트 초코도 맛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또 뮤지컬에서도 피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어떤 토핑이 올라가져 있는 건가요? 뭐 파인애플인가요? 아하. 어, 가사에도 나왔다시피 네. 뭐 올리브 오일과 치즈. 토핑은 내 맘대로. 아, 내 맘대로. 네, 토핑은 맘대로 네. 합니다. 네. 그때그때마다 이제 내 맘대로 합니다. 뭐. 아, 그렇지. 거기 소품에 또 치즈가 있고, 어, 피망도 있고. 피망도 있고, 어. 고추도 있고, 파슬리인가?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제 맘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이제 파인애플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파인애플은 없어요. 하나 정리해서 한 개만 딱 올려놔줘. 하나만 그럼 그냥. 내가 그거 먹고 할게. 어? 맛있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사고 오자. 준비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음에 보셨을 때 또 파인애플이 올라가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진짜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커튼콜이었는데 네. 이 커튼콜이 늘 달라진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봤을 때 이 만두 중에서도 자이언트 만두였는데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늘 어떤 뭐 회의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회의는 계속 하는데 매번 달라요. 아, 매번 달라요. 예, 매번 다른데 다르게 하려고 노력 중이기도 하고 재밌게 관객분들한테 이제 즐겁게 이제 재밌게 하려고 아니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거죠? 저희가 만들었던 처음 느낌의 이제 만두 예. 시초가 그냥 네. 엄청 초반에. 초반에 아 엄청 초반에 네.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자 한번 나가볼까요? 제가 그러면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오. 저희 만두의 동작은 이 아 옆으로 좀 더 갈까요? 오케이 됐어. 예, 만두 아,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5, 6, 7, 8 만두 아 잠깐 이거 맞아 맞아서 잘했어 우리 그래 잘했어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얼굴이 빨개질 것 같네요 아. 아니 이 매번 바뀌는 커튼콜 중에서도 제일 귀여웠던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커튼콜도 역시 뭐 이런 포인트일까요? 네, 네, 네. 계속 바뀌어요 아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나는 이거는 진짜 기억난다 하셨던 것들도 있을까요? 그래도 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사실 저희들이 많은 회의를 하고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회의를 하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뭐 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조끼를 이렇게 뜯었던 네.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쑥스러워서 기억에 남나? 네. 나의 숨겨진 매력을 한번 아니, 숨겨진 매력이 아니라 뭔가 좀 뭐랄까 예, 아이돌 느낌 아이돌 느낌으로 아이돌이 네. 절대 안 되네. 네. 예, 아~ 저희 그게 좀 삼촌 느낌으로. 그렇지.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기는 한데 네. 아쉽네요. 그러면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커튼콜에 관련된 노래가 또 있죠. 바로 쿤만투. 네.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오, 헤이. 자, eat. 이게 뭔데? 이렇게 해봐. 자, 만두. 뭐? 콧만두. 뭐라고? 오, 콧만두. 콧만두. 콜롬비아 빈샤. No Italian ravioli. What the? Very, very delicious. 냠냠냠냠 콧만두 예. 먹어 어때? 맛있어 뜨거운데 만두 우노 도스 트레스 과트로 라스베가스 카지노 이탈리안 보이 베리 베리 프리티 딜 우후! 치치 너가 배운 걸 보여줘. 자, 보여주마. 우후! 아, 표정 좋다. 어이, 상큼해라. 어이, 표정이 어. 마술사인가요? 아, 너무 좋아. 자, 뭐가 넓어? 어이, 하트가 나왔어. 아, 하트의 장인인가요? 아하! 우노, 도스, 트레스, 파트로. 라스베가스, 카지노, 이탈리안 보이. 베리, 베리 굿. 카지노 킹 우후 허! 야 우리 이제 친해 친해 아, 아하 야 아주 오늘 좋은 날이야 아 잠깐만 자니까 건들지 말고 빨리 나가 아니 다시 한번 그 엔딩의 감동이 막 몰려온 것 같아요. 그럼 이 쿤만투라는 노래는 어떤 해석이 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게 치치가 네. 거래를 하는 중에
납치가 돼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납치된 조직에서 10년 동안 군만투만 먹으면서 노래 이름처럼 군만투만 먹으면서 이제 그 카지노에 대한 기술들을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또 박찬. 그렇죠. 한 번씩 사실 저는 이게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짤막한 대사와 함께 이 약간 나만의 뭐 시그니처 장면이라든지 대표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조금씩 연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아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중적인 느낌의 대사가 있어요. 이중적인 느낌. 예. 너 때문에 장미 알러지 생겼어. 아 기억나요. 예. 되게 보고 싶어요. 아, 예. 이거를 연기하라고요? 네. 아, 예? 이거를요? 근데 매번 달라가지고 느낌 자체가. 아, 그러면은 지금 예. 약간 필 가는 대로? 지금 필 가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보고. 따다다다. 너 때문에 장미 알러지 생겼어. 아니, 나 못, 아니, 좋았어, 좋았어. 그래, 너무 좋았어요. 아, 나 얼굴 빨개질 거야. 네. 예. 근데 그 대사가 되게 중요한 게 이 장미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척하는 이런 맞아요, 이중적인 맞아요. 얘기라 네. 그것도 이제 내가 써니보이 때문에 이제 노란 장미를 처음 보긴 봤지만 근데 꽃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친구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 이 친구 덕분에 좋아하게 된 건데 이제 또 싫어한다고 또 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모순되어 네, 있는 모순되어 듯한 있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그 뮤지컬 중에서 뭔가 나는 문학 소년이고 뭔가 좀 감성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막 이런 이중적인 상황에서 네. 뱉을 수 있는 대사라서 조금 더 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나는 이건 자신 있다. 자신 있다요? 아, 그러면 대표적인 장면. 아 장면 자신 있는. 자신 있고 대표적인 아, 장면. 아 뭐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굳이 한 가지만 뽑자면 내가 지켜줄게요. 오. 네. 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는 그때만큼은 정말 어쨌건 그동안 플로렌스란 인물 앞에서 숨겼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내가 지켜줄게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 감정을 그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노래 네. 가득 담아서 네. 내가 그 지켜줄게 한번.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네 만약 문제하자면 네 내가 지켜줄게요 내 사랑을. 지킬게요. 네, 요 정도. 알겠습니다. 네. 네. 어렵다. 그거 어렵다. 눈물 나려고 그래.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 나는 이 장면이 대표적인 것 같다. 사실 이거는 저는 진짜 계속 처음부터 좋아했는데 유언 리프라이즈부터 미오프라텔로까지 노래가 저는 지금 하면서 약간 벅차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스포라. 거기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가? 거긴 스포입니다. 그거 노래를 다 알라고? 할 수 없고 제 대사 중 하나 네. 내 형제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라는 대사가 치치를 향한 처음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으로 내뱉는 목소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저 또 두 번째로 좋지 않나? 내 형제를 건드리면 아 왜 좋았는데 왜 그래 좋았는데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힘들어? 통화 봤다가 하는 거잖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형 돌로 물리친다고 통화는 이거 다르지 맞네 이거 초반에 다시요? 너 안 했잖아 그 다음에 내 형제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잘 봤습니다. 뭐 NG 없이 너무 깔끔했어요. 네. 그쵸? 네. 이 대사 다들... 진짜 좋아요. 그쵸. 사실 저 이 대사 때문에 저 사실 써니보이 나왔어요. 네, 멋있어.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돌발스러운 질문을 했는데도 또 바로바로 연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볼 노래가 또 있어요. 네. 이번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뭐 저는 이제 리차드 역할도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리차드, 스티비. 치치의 삼각구도의 노래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차드가 아폴로니아 극장에서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노래고 스티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랑하는 플로렌스를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부르는 노래기도 하고. 그 공연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네. 보는 내용이 따로 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치치 같은 경우는 사랑 아버지한테 끝끝내 사랑받지 못했던 치치의 슬픔이 녹여 있는 노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어쨌든 연결이 된 그렇죠. 노래인 네. 거네요. 네.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아, 제가 했네요. 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노래에서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 내 작은 마음인데 사랑 내 작은 행복인데 두려운가요 어설픈 분노 무엇이 두려운가요 사랑 그리운 마음인데 아무도 머물지 않아 질투도 전설도 죽음도 스치고 떠나가버려 사랑 단 한 번 타오르는 사랑 잘 봤던 기억인데 잊지 말아요 브루클린 브릿지에 내 사랑 두고 갈래 듬뿍 느껴지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멋있는 공연을 짧게만 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아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위메프에서 문화가 있는 날 미오프라텔로를 검색하시면 할인 혜택이 거니까 얼른 가보세요. 예. 다시 갈게요. 위메프에서 미오플라텔로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얼른 가보시고 네, 꼭 얼른 가보세요. 그 혜택을 꼭 받아보세요. 네. 아, 그리고 다시 할게요. 야, 죄송합니다. 미오플에서 미오플라텔로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얼른 가보시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까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니 공연도 너무 멋있게 하고 또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보까지 완벽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저희 이제 이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보려고 마지막 찬스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각각 1분씩 드릴 테니까 아 이것만큼은 난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다 네. 하는 거 스타트 가볼 텐데 누구부터 할까요? 좀 어렵네. 아무래도 저부터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저부터. 저는 제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어, 진짜요? 예. 하하, 랩을 좋아하는 마피아 히트맨이다. 요, 지금부터 내가 랩을 한다. 나는 마피아. 내가 타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세피아. 세피아 타고 마시는 건 커피야. 커피보다 훨씬 더 좋은 향신료는 캐피야. 아,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내 코에서 피 흐르고 있는 피는 코피 쌍코피야. 내 두피에서 나오는 건 두피야. 나 잊지 못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계속 갈게요. 오히려 저걸 보려고 그러니까 더 어렵네. 역시 카메라 어려워.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가도 될까요? 아니, 가지 마. 너무 멋지게 재미를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깨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우리. 뮤지컬 미오 프라텔로 저희들이 많은 볼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감동과 웃음 그리고 저희들의 그런 에너지틱한 모습까지. 뭐 본 공연 그리고 앵콜도 있으니까 즐기실 게 많은 공연이라고 감히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시국에 선뜻 오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럽지만 정말 저희 배우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오늘이 마지막 공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할 테니까 미오프라텔로 1월 3일까지 하니까요. 시간 내서 꼭 와주세요. 부탁해요. 제발. 네. 와, 네. 이제 감동의 재미까지 둘 다 잡아가겠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기대해 볼게요. 아니 그냥 보십시오. 기대할게요. 시작. 네, 미오프라텔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림아트 센터 일관에서 하니까요. 어서 서둘러 오시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저희 셋의 케미도 있지만 다른 멋진 배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그 기회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뿌염을 합니다. 네, 이게 달라진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 좋다. 꼭 와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래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저 1월 3일까지 웃는 모습으로 끝까지 뵀으면 좋겠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다음 주부터 더 상큼한 레몬머리로 돌아오겠다라는 네, 포부를 밝히셨는데 네. 저희가 지금까지 대현님과 또 호승님과 이담님과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이 토크 콘서트? 정말 재밌었어요. 이렇게 영혼 없이 대답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인터뷰를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우선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그리고 재밌었고.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초대받은 느낌이 드니까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하게 잘 예, 머물다 갑니다. 여기서 자도 될까? 아니. 약간은 나른해지는 예. 그런 공간이었다. 예. 어떠셨어요?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요즘에 이런 인터뷰 같은 자리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홍보할 기회가 그래도 몇 번 있었는데 이게 노래까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스태프들과 이런 공간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재밌게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감동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소감이었는데 우리 어깨가 더 무거워진 이담님의 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앞에 카메라가 많은데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는 인터뷰를 처음에 봐서 너무 떨리기도 하지만 형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미오프라텔로를 홍보를 하기 위해 나왔지만 제가 감사드리고 이 뮤지컬이 재밌다고도 제가 자부할 수 있고요. 한 번쯤 보러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니 제가 옆에서 듣는데 막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끝내기 아쉬우니까 딱 한 번만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해서 하셔야 하는 대답이에요. 네. 나에게 미오 프라텔로란 어떤지
다섯 글자로 대답. 이제 거꾸로 갑니다. 후회할 거야. 오. 왜죠? 안 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나 이게 뮤지컬 미오 프라텔로란 인생 뮤지컬. 인생 뮤지컬. 저한테. 나에게. 엄청났다. 네. 자, 우리 대현님은? 저는 미워함이고 미워함이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오 프라텔로는 나의 형제인데 미워함이꾸는 나의 친구. 나의 친구다 해서 친구 같은 공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친구 같기도 하고 예. 완전 인생 뮤지컬이기도 하고 여러분 얼른 오셔가지고 위메프의 다양한 문화 혜택까지 즐기면서 우리 배우님들의 열기까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 순간을 더욱 빛내줄 노래가 한 곡도 남아있죠. 네, 이 마지막 곡은 노란 장미 리프라이즈라는 곡인데 이 세 남자가 얽히고 설킨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풀어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멋있는 노래도 여러분 문화가 있는 날에 다양한 혜택까지 받아보시면서 꼭 현장에서 들어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노래를 이전에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꽃이거든. 두 눈을 감아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꽃잎, 그리고 향기, 그리고 빛깔, 그리고 차가운 이슬. 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노란 장미. 꽃말이 내겐데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 우정, 그리고 질투, 그리고 이별, 그리고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내가 꽃밭에 파묻혀 바보처럼 잠들 리 없잖아. 자든 말든 너랑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꽃이 너무 좋아서 그 속에 파묻혀 자는데 그 모습을 훔쳐본 건 네 잘못이야. 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바로 너야. 아무런 감정도 생각도 없는 것 같은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침묵, 그리고 체온, 그리고 노란색 장미를 닮은 너의 뒷모습. 미오 파텔